겠는데요. 하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. 뒤에 보이는 이 오랑우탄입니다. 뭐 침팬지나 다른 건 아니고 오랑우탄인데요. 오랑우탄은 똑똑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.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똑똑한 오랑우탄이 더위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. 짜요? 물수건 세안법인데요. 정말 손을 이용하는군요. 누구한테서 배운 걸까요? 물이 마르면 다시 물에 적셔서 닦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습니다. 친구 오랑우탄도 신기한지 옆으로 다가와서 구경을 하는데요. 나도 알려줘. 잘 보시면요. 나 친구야. 뺏으려고 하자 물수건을 숨겨버리는 오랑우탄. 막바지 여름 건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오랑우탄이 제일 사람과 닮았다고 하네요. 더위를 이기는 또 다른 방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찔한 높이에서 망설임 하나 없이 아래로.